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윤석열, 용산행 어떻게 볼까? 하아,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재명한테는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도 되지 않아가지고 윤석열이의 이른바 제왕적 당선인이 벌이는 이 참 한심한 이 일종의 권력 남용이죠. 권력 남용. 이 폭군. 뭐 폭군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은 이 권력 남용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결국 조기 복귀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보세요. 이 5년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수위가 이 영화로 말하면 첫 장면입니다. 인수위가. 자, 윤석열 인수위가 첫 단추부터 아무런 감동, 막 감동은 고사하고 왜 저러지? 그야말로 황당한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한 거예요.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인사가 누구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인데 그게 장제원이잖아요. 장제원. 장제원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야말로 핵심 인물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아들이 20대 혐오 인물이야. 벤츠 타고 지 애비 지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벤츠 타고 21살 나이에 만취 운전하고 경찰관 폭행해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야. 비서실장. 이게 감동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욕할 자격이 있어요? 이재명 정권과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인수위원장에 안철수를 시켰어요. 안철수가 누구예요? 보수가 10년 내내 씹어제끼 떤 사람 아니에요? 이른바 혐오대상, 간철수, 뻐꾸기. 과연 안철수가 이번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긍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이었느냐?
0.73%밖에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풍을 불러온 장본인이냐.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안철수를 떡하니 인수위원장에 앉힌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안철수를 딱 앉히면서 어? 이거 뭐야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윤석열이가 개구일성을 한 얘기가 국민 통합인 거예요. 문재인 감옥 보내되고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고 어? 그 장본인이지만 할 수 없이 찍은 사람들.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거지.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 해보면 과연 48%를 얻을까? 내가 손에 장을 지닙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취임도 하기 전에 30%대를 유지할까 말 거라고.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짓을 하면 이건 완전히 이건 국정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야. 어? 청와대를 해체한대. 그리고 문재인, 어? 과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하라고 뽑아줬는데 입 열자마자, 당선되자마자 하는 소리는 뭐냐면 국민 통합이라는 거야. 그러면 국민 통합하려면 윤석열을 왜 뽑았어? 국민 통합하려면 윤석열을 뭐하러 뽑아? 이재명 뽑지.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뭐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께 청와대 돌려드린다? 봄꽃이 지기 전에 윤석열 지지도가 30%대 그걸 유지할까 말까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일머리가 어? 지금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 난리를 피 이게 일머리를 모르는 거야. 어? 국정 운영을 대한민국이 건국돼 가지고 74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무슨 어쩌니 해도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게 만든 그 산실, 그 로얄 아카데미, 그게 어디냐? 그게 청와대인 거야. 이걸 부수겠다는 거야.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이걸 이재명이가 놓칠 리가 없지. 이재명이가 정계 복귀할 수 있는 호재. 하, 이재명이 탁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이재명 딱, 어? 지지율. 이제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같이 놓고 이제 하는 게 나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윤석열을 보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을 저는 생각 떠올려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교훈이 뭐냐? 대통령은 결코 머리와 경험과 경륜은 빌릴 수 없다는 걸 입증해 준 거예요. 이른바 검찰총장, 검사밖에 하지 않은 윤석열을 뽑음으로써 다시 한번 최고 국정 책임자가 머리와 경험을 빌릴 수 없다. 이런 게 또다시 입증된다면 대한민국이 또 망하는 거예요.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왜 뽑았냐 이거야. 문재인을 처단하고 문재인 정권을 응?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근데 김한길을 국민통합위원장 시키고 김병준을 지방분권위원장을 시켜요. 응?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유승민을 경기도지사 보내겠다는 거야. 어? 홍준표, 야, 이러면서 대구시장 가고. 이 정권의 싹수가 벌써부터 놀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윤창중은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겁니다. 여러분, 9시 32분이 됐네요. 여러분, 1시간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 윈윈, 고사를 지내시오. 윈윈님, 당신이 고사를 지내는 거야. 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적인 거야. 응? 그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보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꼴로 만든 거야. 어? 어따 대고 지금 윤석열한테 아부하고 있어. 저런 쓰레기 인간들만.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